네, 이곳은 공자동 9곡 중에 제4곡에 해당됩니다. 되는 곳인데, 옛날에 그 퇴계 선생은 청량산 육육봉을, 회재 선생은 자옥산을, 율곡 선생은 석담 계곡을, 송부자는 화양수석을 무릉도원으로 삼았듯이 이곳의 선비들이 여기 산수가 좋은 이곳을 별곡으로 삼고 마지막에 이 수석 천변에서 실을 업고 놀이를 했던 곳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. 예, 아까 그 제4곡 영기반하고 명덕하고 같이 겹칩니다.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 하는 거기에서 아마 명덕이라고 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기할 것은 대학지도 제 명명덕 제 지의 지선에서 나오는 지선을 요 밑에 바로 동네 앞에 입구에 큰 바위에다가 새기 놨습니다. 예, 그래서 요 명덕은 9곡 중에 제4곡에 해당이 됩니다. 대학에서 대학지도 제 명명덕 제 신민 대지의 지선이라는 데서 따온 지선, 반드시 선에 착한 데서 머물 수도 있는 그런 도덕을 가져야 되겠다. 그래서 지선이라고 바위에 이렇게 새겨놓고 옛날에는 이 앞으로 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. 이곳이 공자동 9곡 중에 5곡에 해고된 백어촌입니다. 공자님 아드님 공리의 자에서 유래된 마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공자님을 중심해서 아들, 손자, 제자들로서 이름을 지는데 여기는 공자님 아드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백어라는 동네를 지는 9곡 중에 제5곡에 해당이 됩니다. 예, 바로 저 바위가 공자동 9곡 중 제6곡에 해당하는 안현대입니다. 중국의 뭐 기산영수와 같이 이곳을 선비들이 물이 맑고 또 산이 아름답고 해서 즐겼던 그런 곳이고 대를 안현대라고 대를 각자를 해놓고 있습니다.